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쪽은 여기가 대구 경북에서 가장 손꼽히는 대학교. 학생 수 약 3만 5천 명의 재적 학생 수가 있는 바로 경북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높은 건물이 바로 경북대학교인데요. 그 현재 건너편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 다가구, 다중, 그리고 다세대 등등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전부 다 저기 경북대학교 학생들 주 임대 수요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검단 공간과 전자관 그리고 엑스코 등의 산업공단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도 이쪽에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건물은 학생 수요와 그리고 직장인들 수요와 딱 맞도록 건물 가구 구성이 세팅되어 있는데요. 1인 가구와 그리고 살림 가구 등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의 장점은 현재 보이는 주변의 건축물들 중에 가장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올 리모델링이 된 건물인데요. 주변 둘러봐도 하얗고 예쁜 건물은 아마 이미 눈치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좌측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물론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현재 만실이고요. 그리고 매매 내역이 너무 좋습니다. 1억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을 가진 인수 부담 적은 매물이고요. 인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건물 수익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건물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먼저 건물 외벽도 그리고 측면 후면도 전부 다 외단열재를 시공을 하여 단열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는 수리 내역입니다. 그리고 건물 단열을 하면서 건물 전면 쪽으로는 이렇게 문양도 내두셨고요. 창문 등에 이렇게 눈썹이라고 하죠. 입체감 있게 튀어나온 부분인데 물론 모양도 낼 수 있지만 창문 틀에 먼지가 고인데 빗물이 흘러내리면 하얀색 외벽이 때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방지하고자 입체감 있게 외벽부터 창문 외벽 창문을 수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1층 주차장은 파벽으로 현재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바닥도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일단은 깔끔하게 칠로 현재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는 앞쪽으로 4대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3대 주차 라인은 총 7대가 끄여져 있는데 건물 앞쪽으로 해서 한 8대 정도 주차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1층에도 가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원룸이 한 가구 들어가 있고요. 자동문이 열리면 이렇게 입구를 예쁘게 꾸며 두셨어요. 여기에 간접등을 넣고 템파보드로 현관 입구부터 탁 밝혀주네요. 자, 이렇게 현관 들어오면 이 계단실 핸드레일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계단실 아래쪽에는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전부 다 칠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칠과 여기 복도 칠이 약간 아이보리 색감이거든요. 이게 훨씬 더 느낌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2층 여기는 원룸 2개와 3룸 2가구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한 세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층 오르는 계단에도 여기 전부 다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틀은 여기 복도 창틀은 여기는 칠로 이제 마감을 해 두신 것 같네요. 그리고 세입자방들은 모두 다 완벽하게 수리가 다 되어 있고요. 옵션도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교체를 해 두면 주변에 다가구, 다중, 고시원 등등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집이기 때문에 임대 놓는 부분에서도 아주 유리하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본건물은 주인 세대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제일 위에 4층에는 원룸 하나와 그리고 3룸 한 가구 그리고 주인 세대 현재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대가 된 상태입니다. 주인 세대 거주를 필요로 하신 분은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거주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봐드리고요. 각층 천장에도 이렇게 목작업으로 허전하지 않게 신경을 써둔 내용의 건물입니다. 위에 옥상으로 제가 나가볼게요. 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리를 하시면서 여기 바닥도 우레탄 방수를 새롭게 싹 다 하신 오늘 건물이고요.
건물 주변 바로 경북대학교 바로 보이시죠? 이 건물에서 한 다섯 집 앞에 가면 바로 경북대학교입니다. 저쪽에 농대가 있고 사범대학이 또 안쪽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인데 저기는 창업 좀 지원해주고 교육해주고 그리고 벤처 공장 등등 그렇게 상업 시설들이 경북대학교 앞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서 저기 바로 앞에 블루핀, 저기 예전부터 유치권이 진행 중인데 저기 앞쪽이 복현 오거리거든요. 복현 오거리 또 좋은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범원의 거리 쪽에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엑스코선, 엑스코로 이어져서 이시아 폴리스까지 이어지는 엑스코선이 생겨나죠. 2030년 완공을 보고 이제 결정이 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비역세권이지만 주후에는 역세권으로 변화하는 그런 위치이고요. 바로 그 앞이 저기 블루핀 펜스 쳐진 거 보이시죠? 저 앞쪽이 역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경북대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공단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의 임대 수요를 소화해낼 수 있는 건물이고요. 인수 조건이 좋은 내용의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룸 6개와 3룸 5개 주인 세대 총 12가구입니다. 대지는 241제곱미터, 건물은 539제곱미터, 대지구평 산산시 73평, 건물 163평입니다. 건평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아주 유리한 용도 지역이고요. 건축 연도는 2004년 4월 7일날 준공이 났지만 한 2년 전에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된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5억, 대출은 이제 6억, 임대보증금 8억 8백입니다. 인수가격 9,200만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85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85만원, 수익률 11%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바로 나오면 이쪽이 또 10m 도로입니다. 이쪽에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바로 복현 먹자 골목도 이어지죠. 그리고 이 복현동이 복현 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엑스코선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금호 오토폴리스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어지는 엑스코선도 연결이 되고 나면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더욱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은 투자로서도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격 조절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인수부담을 최대한 줄여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